네, 빈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 네,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요, 교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대관령의 양떼목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곳에 가면 양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요, 관광객들이 아무리 풀을 가져다 줘도 풀을 먹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냥 풀밭에 누워서 누가 뭐라고 하든 무엇을 갖다 주든 관심 없이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양들이 있죠. 여러분, 그 양들이 바로 어떤 양들인지 아십니까? 게으른 양들일까요? 아니요, 이미 배가 불러서 충분히 만족한 양들입니다. 더 이상 어떤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로요, 내가 풀밭에 누워 있을 정도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그 치열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분히 살게 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만족 속에서 그저 풀밭에 누워 있게까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공간은 바로 광야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런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했다. 이 표현은요, 다윗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만족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풀밭과 물가에서 충분히 쉬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갈망,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3절의 끝부분에 달고 있는 토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그 확신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추측이 되시나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함께 나눴었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빗대어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이름,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안성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성진이란 이름이 지시어로서의 안성진이 아니라 안성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안성진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단지 어떤 한 존재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서고 넘어짐에 누구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잘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자식을 향해서 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 너 아버지 이름 엉망으로 만들지 마 라는 표현을 쓰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에 있었던 굴곡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멋지고 선한 왕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추악한 왕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넘어지고 섬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네,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를 선택한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그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악한 길로 빠지고 말았더라. 그렇게 돼버린다면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되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안성진이 결국에 악한 길에 빠지고 말았더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졌다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빼앗길 수 없는 그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바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시는,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악한 길에, 때로는 부족한 길에 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너무 멀리 온 거 아닐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닐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돌아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킴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옛 시간들을 뒤돌아 봤을 때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것이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풀밭 위에 누워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가셔야 하잖아요. 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으로 증명해내신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이 영광,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겠노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건 이 놀라운 맹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